안녕하십니까, 1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통발 설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떡밥, 어븐을 이용해서 만드는 떡밥 종류도 있고, 뭐 지렁이, 그리고 뭐 닭간, 뭐 고등어, 뭐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오늘 통발을 설치해 볼 건데요. 바로 오징어 짬뽕 라면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통발을 설치해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들이 냄새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해물 냄새, 약간 고등어, 약간 비린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마 요런 종류에도 들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짬뽕 라면을 이용해서 통발 설치도 하고 오징어 짬뽕 라면 이용해서 매운탕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떡밥 바로 만들어 볼게요. 오징어 짬뽕 떡밥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전분이 물속에서 풀어지면서 이게 천천히 냄새를 풍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 줄 텐데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통발 설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발 설치할 장소입니다. 야, 여기 보면은 큰 돌멩이들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큰 돌멩이 옆에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짬뽕 라면 떡밥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떡밥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오징어 짬뽕 떡밥이에요. 이거 잡힐까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냄새가 풍기니까 아마 잡히긴 잡힐 것 같아요. 어떤 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오징어 짬뽕, 자, 가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돌 사이에요. 와, 여기 돌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고, 아, 제가 삼각대를 못 갖고 와가지고 두고 왔어요. 아까 오징어 짬뽕 만들고. 자, 내려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걸렸다. 딱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통발은 물고기들이 가장 있을만한 장소에 던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물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오늘 엄청 더웠는데 바로 통발 확인하러 가볼게요. 통발 건지다가 물 귀신 될 뻔했네. 야,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와, 엄청 큰 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메기가 들었어요. 메기. 와, 이거 메기예요 메기. 와, 대박. 뭐 들었지? 빠가사리 꺽지 한 마리? 빠가사리 꺽지 한 마리랑 메기? 우리 빠가사리 친구는 알 가진 것 같아서 살려줄게요. 배가 알 가진 것처럼 빵빵해요. 조심히 가. 다음엔 오징어 짬뽕 먹지 말고 쉬. 불고기도 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농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농심 사장님이 메기를 잡게 해줬습니다. 메기. 야, 정말 감사합니다, 농심 사장님. 야, 오징어 짬뽕 매운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 메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통발로 메기를 잡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와. 자, 일단 면부터 먹어볼게요. 아, 뜨거. 아, 그 수영하고 먹어야 라면이 맛있거든요. 강에서 먹을 때. 일단 메기살. 메기살 죽이네. 자, 면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메기가 살이 엄청 많네요. 아, 메기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의 제 얼굴만한 크기였어요. 아, 뜨거, 뜨거, 다리 흘렸어, 뜨거. 메기 살만 먹어. 되게 맛있다, 메기. 앞 지느러미 한번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해. 이게 또 국물을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국물을 꼭 먹어봐야 돼. 이렇게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징어 짬뽕으로 떡밥을 만들어서 던진 다음에 오징어 짬뽕 매운탕을 끓여 먹어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오징어 짬뽕 라면이 이게 오징어 짬뽕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되게 강합니다. 해물 냄새가 되게 강한데 이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안으로 들어와 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 통발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메기가 들어왔어요. 와, 너무 대박이었고요. 다음에는 어떤 라면을 이용해서 통발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걸로 제가 통발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